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은 총선 승리의 기쁨을 즐길 상황이 아니라면서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전체 선거를 이끌며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승리한 이재명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고 또 당내 장악력도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정반석 기자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압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박수나 환호성 대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인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생 문제 해결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지도부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논의하며 국정 운영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지역구에선 여권 잠룡인 원희룡 후보에게 완승을 거두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당화 논란과 공천 잡음에도 친명계 의원들이 국회로 대거 입성하게 돼 당내 장악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8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 의원 중심의 지도부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에겐 향후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 SBS 정반석입니다.